9살짜리 딸이 하나 있거든요. 저희 딸이 예술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예술이라고 지었어요. 나무 예술양이에요. 네네. 아, 예술. 많은 분들이 제 신랑이 팝핀 현준이라고 불려주니까 어디 팝시냐고. 네, 무슨 방송활동 하시는 팝이형 씨는 저한테 우리 같은 팝시라고 또 하더라고요. 팝핀 현준이니까. 아, 네, 같은 종친이라고 팝시라고 하는데 본명은 남현준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이름이 남예술이에요. 예술. 그 예술이는 춤을 더 좋아해요? 노래를 더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춤향이를 하면서 배우 저란예 생각하시게 되니까 이몽룡 소리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춘향이는 아니 그건 부자는 실소. 어려워요. 근데 일상에서 우리의 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야 아니 아니 하는 그런 아니 아니부터 해볼까요? 시작. 아니 오빠는 이몽룡 거만 하시네요. 그것도 아니라 그것도 나는 실수 하면은 뭐 이렇게 담자 같잖아요. 그것도 시작. 그것도 표정은 벌써 춘향이세요. 네, 가겠습니다. 나는 실수. 나는 실수. 네, 나는 실수 아주 좋으세요. 다시.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네, 아주 좋습니다. 길이 오너라 얻고 놀자. 부드럽게.